부양의무제 폐지로 노인과 만들겠습니다. 노인권 권영국과 함께 반갑습니다.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. 오늘은 산행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시간입니다.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20대 총선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는 산행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동안 우리 사회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사회가 노동자 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또 서로 손잡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또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게 그리고 오늘도 힘차게 보내시고 4월 13일 투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도록 함께 얘기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